미국 4대 방산기업 한국과 협력 체결. KF-21 미국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 미래 첨단 무기 개발에 한국 기술 협력. KF-21 고고도 기동시험 성공. 한국 공군 전투력 신화 쓰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양산을 앞두고 중요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방위사업청이 31일 밝혔다. 지난 1월 12일 KF-21 CJ호기는 경남 사천 남해상공에서 고바등각 조종안정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비행시험은 KF-21E 저속, 고바등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바등각이란 항공기 날개의 실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도 불린다. 통상 실용 영역에서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져 있다. KF-21은 이번 비행시험에서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약 12,000m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약 20kcas 미만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비행시험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스핀 회복 장치를 KF-21 뒤쪽에 장착해 진행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스핀 회복 장치는 조종간으로 비행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낙하산을 펼쳐 스핀을 회복하는 장치다.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교육사령부 4.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대전을 개최한다. 군수산업발전대전은 국방 관련 기술교류와 정책설명회, 민군 간담회, 전문세미나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모색하는 행사다. 현장에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FA-50VR 시뮬레이터, 한국항공우주산업,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해양무인체계 저궤도 위성, 한화 시스템,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항공 휴대용 위성 안테나 및 드론용 통신 모듈, KT셋, 검은색 위쪽 삼각형 안티드론 시스템, 삼정 솔루션 등. 검은색 위쪽 삼각형 통신 중계 드론, 스카이루먼, 검은색 위쪽 삼각형 초정밀 위성항법 장치, 시너렉스 등 기업들이 그간 갈고 닦은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리나라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형 전투기 KF-21와 대잠정찰용 자율무인잠수정 등의 모형을 비롯해 국산 경공격기 KF-50 늘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3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대전에서는 드론과 관련 솔루션을 활용해 군의 작전 운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돼 주목받았다. 스카이루먼이 개발한 통신 중계 드론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특히 고산지대에서 통신 두절을 막기 위한 중계기 역할을 한다. 한복희 스카이루먼 대표는 자사가 개발한 통신중계 드론은 하이브리드 전원을 동력으로 삼아 1.5에서 2km의 고도로 최대 3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며 중계소를 곳곳에 설치할 필요도 없고 언제 어디서든 띄울 수 있으므로 적이 예측하기 어려워 다양한 작전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고 말했다. 평균 2cm 미만의 초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 장치를 개발한 기업 시너렉스는 해당 장치를 드론에 탑재해 부스를 꾸렸다. 초정밀 위성항법 장치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드론은 위경도 2cm 미만, 고도 10cm 미만의 오차로 비행하며 정확한 위치로 이착륙하고 비행하며 군이 필요로 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업은 드론이 정해진 경로로 비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드론 교육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박재덕 시너렉스 대표는 드론이 정밀하게 비행할 수 있으면 수많은 건물 사이나 옥상, 철탑 주변에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며
드론 교육 훈련 현장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육안으로 비행 궤적을 판단하는데 드론 교육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올바른 경로로 드론을 조정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교육 훈련 코스 등을 솔루션에 적용하면 드론 부대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대전에서는 민관군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도 열린다. 14일에는 신상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의 기조 발표와 함께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군수혁신 세미나가 15일에는 송경민 KT셋 대표의 기조 발표와 함께 현대전 수행을 위한 국방우주력 위성통신 발전 세미나가 열린다. 주최 측인 사 한국국방 마이스 연구원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최근 전쟁 사례를 기반으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과 산업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획했다. 위어. 정부와 군 관계자, 출연연구소, 산업계 관계자 등 많은 인원이 협력을 꾀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최된다. K-방산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2. TAI 방산협력의 상징 TA-50 락토 공군 초독기 납품 시작.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공군이 운용할 TA-50 락토 초독기 납품을 시작했다. 1일 KAI에 따르면 TA-50 락토는 공군 조종사 양성체계에 따라 고등비행훈련 과정 이후 공대공 공대지 사격훈련 등 실제 전투에 필요한 전술교육 목적의 전술입문용 훈련기로 활용되며 2026년까지 항공기 20대와 군수지원체계가 납품된다. TA-50 락투는 기존 낙원 항공기에서 운용한 기총,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FA-50에 장착된 합동정밀직격탄 등 정밀유도무기 운용도 가능해 성능이 강화됐다. 최신화된 TA-50 락투를 통해 공군에서 현재 운용 중인 F-35A, F-15K, KF-16과 전력화될 KF-21, 전투기까지 조종사들의 기종 전환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정부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에 맞춘 민관군 원팀 전략에 따라 기존 생산 중이던 TA-50 락투를 폴란드 수출형인 FA-50GF로 개량해 납품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계약된 폴란드 FA-50 수출 사업은 KAI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뿐 아니라 방산협력을 위한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의 대승적 결단으로 8개월 만에 역대 최단 기간 출고 기록을 세우며 유럽 첫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TA-50 락투 사업을 기반으로 한 방산협력으로 한 폴란드 정부 간 신뢰도 향상은 물론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FA-50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윤종호 KAI 부사장은 TA-50 락토 항공기의 적기 납품으로 공군 조종사의 전투 수행 능력 향상과 국가 항공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대규모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영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TA-50 락투 항공기를 통해 공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종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조종사를 배출할 수 있다. 위어. 이는 공군의 전투력 강화와 유지 등 국가 안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김정은 3중 노림수와 전술핵 재배치 포럼. 북한의 미사일 광란이 끊임없다.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선언하더니 괴뢰, 충견 등 막말을 쏟아낸다. 지난 한해 60여 기의 발사체를 쐈고 올 들어 쏜 극초음속 기동성재진 입체, 핵어뢰,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등도 방어가 쉽지 않은 무기들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청명하고 협박 강도를 높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북한의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 막대한 국력을 무기 개발에 소진하니 주민의 삶이 피폐한 것은 당연하다. 평양 이외 지역의 궁핍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들에게 남조선은 통일 대상인 동족이라고 가르치면서 남쪽을 향해 핵공격을 거론하는 모순을 정리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핵을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행동이라 우길 수 있고 한국에 더 큰 공포도 줄 수 있다. 셋째, 40 총선을 앞둔 우리 사회를 흔들어 분열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 중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외부 긴장이 특효약이다. 인류 역사에는 그런 전쟁이 수두룩했다. 북한은 핵게임을 통해 한미동맹을 떨쳐내고 주체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불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실제로 대남 핵사용을 불사한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억제에서 사용으로, 그리고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로 핵독트린을 강화해왔다. 한국이 지역적 이념적 분열상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분열 책동도 이어질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전쟁 도발이나 대형 국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핵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쟁 발발 시 핵무기와 발사시설이 한미군의 최우선 정밀타격 목표가 될 것이므로 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영 사용하지 못하는 딜레마도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게다가 지금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는 불량 국가들이 패거리를 지어 서로 도우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뜨거운 신냉전 이 한창이고, 이를 저지하는 미국과 서방은 피로감을 토로한다. 이 모습이 중국이나 북한의 오판에 빌미를 주면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화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다. 우리는 지난해에 4.26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 억제 강화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은 이것으로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의 핵을 재배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신형 전술핵 B-61에서 11을 보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진을 시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나토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지만, 위협의 강도로 따진다면 현재도 핵보유국인 영국은 직접적 노골적 실질적 핵위협에 시달리는 비핵 대한민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